네, 안녕하세요. 오늘 식물 색소 분리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영산홍을 일부 좀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유한 주교님과 함께 몰래 꽃을 좀 일부 취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 색깔이 과연 이 광합성 색소랑 같은 것이냐 아니냐, 그 특성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도 양산홍이 많이 있고요. 지금 취할 거는 민들레를 채집을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민들레들은 사실 그냥 민들레는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서양 민들레예요. 종은 다른데 일단 흔한 만큼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이 노란색이 과연 그 광합성 색소와 같은 것인지 아닌지 분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애들을 이미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노란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체대에 있는 그 일반 생물학 실험실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죠. 7회 7층에 있는 일반 생물학 실험실입니다. 네, 여기에 그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기 그 몸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호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호드에서 작업을 하려고 여기에 온 거고요. 현재 김유한 주교님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할 종이를 적당한 폭으로 자르고 끝을 뾰족하게 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안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 점적한 색소가 풍덩 빠지지 않게 좀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필로 그 점적할 그 위치를 선을 이제 잡아주는 그러니까 전개된 게시점을 표시하는 거죠. 연필을 사용하지 않으면 잉크 같은 것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필을 사용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짝만 거치면 돼. 어차피 그
점적을 하게 되면 거기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작점이 어디다 이런 정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현재 후드에서 조교님이 이제 전기 용매를 시험관에 약 1cm 정도 높이가 되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미리 부어준 이유는 전기 용매가 이 공간 안에 잘 포화된 상태가 있어야지 이 시료가 예쁘게 색소들이 고르게 잘 예쁘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미리 지금 식물 조직들을 마세에서 색소를 추출해내기 전에 먼저 지금 전기용매를 전기용매는 페트롤륨 에테르, 석유 에테르 90대 아세톤 10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실리콘 마개로 막아주면 그러면 안에서 이제 포화가 되는 거죠. 지금 조교님 보여주신 것처럼 실리콘 마개 사이에 칼집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사이에 지금 저 여과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고정시켜주면 그럼 되는 겁니다. 막아주면 되겠어요. 막아주시면은 이 안에 공간에 전기용매가 포화되기 때문에 보다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직 채워주지 않았는데 물을 채워서 그 영산홍에 있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과연 유기용매에서 전기되는지 물에서 전기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실험 재료인데요. 엽록소가 많기로 유명한 시금치를 재료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조교님이 갖고 왔던 민들레를 사용할 거예요. 색깔이 노랗죠. 이 노란색이 과연 어디서 유래하는지 확인해 보고요. 지금 그 영산홍을 통해서 안토시아닌을 추출한 다음에 전개 패턴들이 과연 광합성 색소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추출용 용매인 아세톤을 사용해서 추출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금치 같은 경우는 조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위질을 해서 좀 작게 나눈 다음에 보시는 막자 사발에 넣고 열심히 갈아줄 거예요. 그런데 이 잘 갈리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석영사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조직을 완전히 분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가루로 만든 다음 그럼 일종의 죽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진득한 침전물이 남는데 위에 이제 맑은 용액을 가지고 아까 준비했던 여과지 위에 조심스럽게 찍어주면 됩니다. 네, 말씀해 드린 것처럼 지금 요한 조교가 시금치를 특히 이제 인맥 제외하고 주로 엽육세포에 염소가 많거든요. 그쪽을 주로 자르는데 뭐 사실 크게 따지지 않고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라서 넣고요. 그리고 이 마쇠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석영사, 시샌드를 집어넣어서 막자사발에 갈면은 매우 고운 가루를 얻게 됩니다. 네, 저렇게 잘게 나눠주시는 게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막자사발로는 갈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게 나눠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재료도 비슷한 방식으로 넣고 이제 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을 가는 표준 자세는 저렇게 어깨를 옆에 딱 붙여주고 이 막자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쥔 상태에서 좀 묵직하게 이렇게 갈아주면 돼요. 너무 세게 하면 튀어나가니까 이런 형태가 제일 이상적입니다.
네, 지금 각 그 조직들을 그 마세한 그 결과물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세톤에 녹여 있는 색소들이 보이는데 주로 위에 있는 맑은 층을 사용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지금 시금치죠. 원래 잃었던 애가 이렇게 지금 바뀐 상태고요. 민들레는 지금 두 종류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민들레 꽃잎만 주로 취해서 갈아준 거고요. 저기 막자를 한번 치워줘 볼래요?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은 민들레 아래에 있는 그 화경 그 꽃받침까지 사실 총화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까지 포함돼서 엽록소도 있고 노란색 꽃잎도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는 영산홍은 지금 이제 갈아서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맑은 국물을 주로 취해서 이 마이크로 파이프 팁을 이용해서 점적을 할 상황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준비된 시료에서 위에 맑은 층을 마이크로 팁을 활용해서 원래 이제 마이크로 파이펜용 팁이죠. 이걸 활용해서 소량을 취한 다음에 이 끝에 있는 그 용액을 지금 여과지에 이렇게 가운데 한 점을 놓고 찍어주시고 말렸다가 다시 또 찍어주고 하는 일을 반복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다른 샘플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계속 점적하고 그 다음에는 말려주고 사실 헤어드라이어가 좋기는 한데 여러분 휴대용 선풍기 같은 걸 사용해도 되고요. 부채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샘플을 각각 요한주교와 제가 준비를 해서 마르는 동안에 다음 거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색의 점이 보이죠. 여기 위에다가 말리고 다시 한번 찍어줄래요? 한 번 더. 다시 찍어주시고 종이가 망가지지 않게 말려가면서 이때 이제 선풍기를 사용하거나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진한 점을 얻을수록 나중에 결과가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걸로 보실 수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살짝 기울여주면요 층이 나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맑은 층을 따시면 돼요. 여기 아래 보이시죠? 한번 요 하나 한번 찍어줘 볼래? 이걸로 기울이면은 여기 층이 약간 위에 맑은 층이 분리되는 게 보여요.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샘플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약 10번 정도 계속 추가적으로 점적을 한 결과물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처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명확하게 색깔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왼쪽부터 시금치, 그 오른쪽에는 민들레의 꽃잎만 딴 상태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민들레의 녹색 조직과 노란색 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 둘은 영산홍의 그 꽃잎만 취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얘네들을 영산홍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페트롤륨 에테르 90대 10의 아세톤의 전기용매를 사용할 거고요. 오른쪽은 물을 사용해서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동시킨 다음에 전개시킨 후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흉후드에서 지금 전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처음 거를 담은 지 한 이제 1분이 지났는데도 생각보다 빨리 전개가 진행이 되네요. 종이 표면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극성 분자들은 보다 종이 표면에 머무르려고 하고 있고요. 전기용매는 상당히 비극성의 속성을 띠고 있으니까 비극성적인 분자들은 종이에서 위에서 보다 종이 잡히지 않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용매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있죠. 맨 왼쪽이 시금치, 두 번째가 민들레에서 노란 꽃잎 부분만, 그리고 세 번째가 민들레 녹색 조직과 노란 꽃잎 같이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두 개가 영산홍의 붉은색 색소인데, 걔는 이제 pH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요. 그리고 용매에 따라서 색깔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 오른쪽 두 개, 4번, 5번이 영산홍의 경우인데, 4번은 전기용매인 석유에테르 90, 아세톤 10의 조성으로 전개하고 있는 거고요. 맨 오른쪽에 영산홍은 그냥 물에다가 전개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맨 왼쪽 시금치 기준으로 약 한 3분 정도 경과된 시점이고요. 여기서 화면에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 용매, 전기용매 전선 맨 윗부분이 약간 그 물에 적신 것 같은 색깔을 하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금치 기준으로 이제 5분 경과된 상황이고요. 한번 그 색소 전개를 좀 확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위에 매우 진한 노란 층이 보이고 있고요. 더 위에 사실은 용매 전선 쪽에도 색깔이 보여야 되는데, 그 위에는 명확하지가 않네요. 아래, 맨 아래가 연목소 B, 그 위가 연목소 A, 그리고 이제 카로틴 계열의 색소들이 있고요. 민들레를 보시면 여기 위에 두 가지 색소, 맨 위가 베타카로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크산토필이라든가 루테인 계열들의 카로틴 계열의 색소들이 보입니다. 세 번째 이제 민들레 꽃잎의 경우에는 맨 아래 시금치만큼은 진하진 않지만 맨 아래 엽록소 B 그리고 엽록소 A, 엽록소 B의 특색은 올리브 색깔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약간 청색이 도는 엽록소 A가 있고요. 위에 이제 카로틴 계열의 색소들, 그리고 맨 위에 베타카로틴 계열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예, 영산홍의 경우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전기용매가 유기용매인 경우에 왼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동하지 않는 것을, 그만큼 물과 친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물에 녹아나기 때문에 이와 함께 전개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전개되지 않은 이유는 물과 마찬가지로 그 종이도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확산은 된다, 이런 정도의 상황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8분이 경과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3분의 2 지점까지 전개가 되면 전개를 마치고 한 샘플씩 꺼내서 전개 용매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각각의 색소가 흐린 경우에는 연필로 표시해서 나중에 길이를, 이동한 거리를 자와 함께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약 15분 정도 경과한 상황인데요. 지금 전개 용매가 약 3분의 2 지점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서 전개를 마치고 약간 확대해서 한번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보시는 건 시금치의 상황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흐리긴 하지만 전기용매 맨 위쪽에 약간 노란색 색소가 보이긴 합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민들레, 맨 위에 말단의 색소가 보이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시금치 보시면은 색소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가 있고 녹색은 거의 보이지 않죠. 노란색만 취했기 때문이죠. 다음 민들레의 경우에 그 맨 위에 카로틴, 베타카로틴으로 추정되는 색소층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은 또 엽록소 B 맨 아래
올리브 색깔 보이고요. 그 위에 약간 청색이 도는 녹색, 청록색의 엽록소 A가 보입니다. 그 사이에는 각종 카로티노이드, 산토필이나 뭐 이런 루테인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래 영산홍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이동하지 않거나 물에 번져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이제 지금은 전개를 마치고 샘플을 그 종이를 꺼낸 다음에 전기용매의 위치를 표시하고 그리고 색소가 어디까지 전개되는지 표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꺼내주시고 펼쳐주신 다음에 네,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색소의 위치도 이건 보이니까 표시하실 필요 없고요. 네, 다음 거 그냥 날려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용매에 말단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증발하기 때문에 이걸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뭐 측정할 게 없지만 다음부터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꺼내자마자 바로 표시를 해주시고 나머지 색소도 지금은 점점 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단 부위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엽록소 A, B가 아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거의 안 보여요. 시금치 별거예요. 아까 민들레도 엽록소 A, B라고 표시했나요? 표시해주면 흐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실험은 이제 종료가 됐고요. 이런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전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그러면은 그리고 각 색소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실험은 종료하고요. 다른 결과들에 대해서는 다시 강의 자료에 올라온 그림을 참고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